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이 다가오는데요. 설날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분들에게 연하장, 새해 인사 카드를 보내시면 어떨까요? 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쉽게 만들어서 쉽게 보낼 수 있는 나만의 새해 인사 카드. 지금부터 저를 따라하시면 쉽게 만들어서 보내실 수 있어요. 시작해 볼게요. 무료 이미지 다운로드를 위해서 인터넷 들어가시고 검색에서 Getty 이미지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Getty 이미지 뱅크라고 해서 로열티 프리라고 돼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이라고 돼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일단 회원 가입하시고 저는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을 보시면 이미지 동영상 폰트를 무료로 누려보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무료 이미지가 710컷이 무료라고 되어 있네요. 이달에 프리미엄 무료 이미지 이제 매일 한 컷씩 무료라고 되어 있고요. 정상가 2만원짜리 여기도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골라 쓰는 무료 이미지에서 매일 3컷이 무료로 되어 있는데요. 새해 인사를 하는 요 일러스트 자료를 다운을 받을게요. 무료. 자, JPG 원본으로 다운을 받겠습니다. 약관 동의하시고 동의하고 이미지 다운로드. 네, 그러면 이렇게 다운이 되고요.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는 하루에 20컷이 무료네요. 자, 여기 복주머니 하나도 다운을 받아두고 원본 PNG 다운을 받겠습니다. 해 뜨는 광경 이거 좋으네요. 이거는 웹용으로 무료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은 내용은 내 PC 다운로드에 가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세요. PC에 있는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Send Anywhere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드라이브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고 메일로도 보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는 메일로 보내볼게요. 메일로 4개 쓰기로 해서 새해 인사카드 적고 파일 첨부는 바탕화면에서 선택을 하고요. 열기 하시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Getty 이미지 뱅크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네이버 메일로 보냈었죠? 네이버 메일 들어가시고요. 자, 4개 쓴 메일함으로 들어가실게요. 여기 보시면 새 인사카드 그림. 자, 3개가 와 있네요. 저장하고 그림 다 저장했습니다. 새 인사카드를 글씨 팡팡이라는 앱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자,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시고요. 글씨 팡팡이라고 검색란에 쳐놓으시고 터치를 해보시면은 핑크색 바탕에 하얀색 구름이 있는 글씨 팡팡이 앱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글씨 팡팡이 있고 글씨 팡팡 미니가 있는데요. 미니를 하지 마시고 글씨 팡팡을 해주세요. 설치를 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사진의 글쓰기 터치하고 새 작업 터치해주시고요. 갤러리에서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불러오기 여기에서 새해 인사하는 그림을 불러왔어요. 자, 글 상자 1이라고 지금 보이시는데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연필 모양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연필 모양 터치하시고 자, 여기에 글씨를 입력하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글씨를 입력할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요. 화살표를 터치를 해주세요. 글씨 크기를 조정을 해볼게요. 메뉴바에서 글씨 크기를 터치를 해주시고 자동은 체크 해제해주세요. 그리고 글씨 크기를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크게 되고요. 왼쪽으로 가면 작게 되니까 어느 정도 맞추세요. 다음은 정렬. 정렬에서 줄 간격과 글자 간격이 있는데요. 저희는 줄 간격을 위아래로 조금 띄워볼까 해요. 줄 간격을 터치를 하시고 손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시고 위쪽으로 올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데
중간 정도를 맞추고 근데 글씨가 하얀색이라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아래쪽 메뉴에서 글씨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글씨 색에서 검은색을 해주고 자, 외곽선은 선택을 하나 했고요. 외곽선 2. 외곽선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선택을 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외곽선이 두꺼워지고 왼쪽으로 하면은 얇아지거든요. 내가 넣고 싶은 색을 넣고 오른쪽으로 옮겼다가 왼쪽으로 옮겼다가 메뉴에서 애니를 넣어볼게요. 자, 애니에서 하나씩 선택을 해볼까요? 저는 블링블링이 좋은데요. 블링블링. 자, 다 하셨으면은 저장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픽셀을 정하는 게 있어요. 480이나 720 정도도 괜찮아요. 저는 720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 보면 저장 있습니다. 저장 눌러주시고요. 저장하고 이 상태에서 바로 카톡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눌러주시고요. 선택을 하시고 확인. 이렇게 저장을 한 후에 카톡으로 보내실 수도 있고 바로 갤러리에 저장이 된 상태에서 불러와서 카톡으로 보내실 수도 있어요. 선택을 하고 이 사진을 공유하기 눌러주시고 카카오톡에서 친구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보내집니다. 1년 동안 감사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 인사 보내시고요. 혹시 2020년 시작하면서 빠뜨리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카드 만들어서 보내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니어봄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신청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시니어의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